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양시가 야외 물놀이형 수경시설 25곳의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. 일산동구 중산공원 물놀이장과 덕양구 고양공원 바닥분수 등 고양시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24곳과 물안개 분사장치 한 곳이 대상입니다. 야외 물놀이시설 특성상 사람이 많이 몰려 출입 통제가 어렵고 주 이용자가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린이이기 때문입니다. 고양시는 정부 지침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관련 시설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